홀하 홀리십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클럽 CP리그전 시즌1이 종료가 돼서 뭔가 특별한 보상이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저희 클럽 리따 패밀리의 순위는 898위를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일단 전체 클럽 중에서 1000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상위 1000등 클럽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딱 마지노선으로 1000등 안에 들어가지고 이 CP전 골드 풍선이랑 가장 중요한 이 CP전 골드 번호판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현존 최고의 번호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이쁜데, 창고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도 착용을 한 상태입니다. 랭커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진짜 멋있지 않나요, 이거? 뭐 다른 번호판들도 다 무과금으로 얻은 번호판들이긴 한데 다른 거 아무리 다 껴봐도 제일 멋있는 건 역시 이 랭커가 박혀있는 골드 번호판인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기까지 해가지고 이거 못 끼고 나면 뭔가 되게 잘해 보여. 그래서 오늘은 무과금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번호판 중 하나인 이 CP 랭커 골드 번호판 장착하고 랭킹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상하게 촬영만 하면 노익 진짜 자주 뜨더라. 노익 엄청 많이 나와. 일단 내 멋있는 번호판 좀 보자. 내 번호판을 보여라. 오케이, 랭커 번호판. 오케이, 멋있고. 왼쪽에는 넥슨 기본 번호판이네. 기본에 충실한 번호판. 오케이, 그래도 내 번호판이 훨씬 멋있고. 일단 여기 나가자. 나 좀 나가자,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나 좀 지나가도 되겠니? 나 좀 지나갈게. 허락 받고 가야 돼, 이거 애들한테. 이거 봐. 안 비켜준다고. 오케이. 여기서는 많이 타면서 나 좀 지나갈게. 오케이. 트리핑 거로 벌써 안 끊기게 해주고. 이거 라인 살짝 꼬여가지고 원 끌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3등. 오케이. 떨어져주고. 오케이, 나 간다. 오케이. 2등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틀어주고. 사고. 예, 여기서 부스터 살짝 끊기는데 일단 뒤에 쫓아오는 애는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1등만 따라가면 되겠다. 예, 1등 뭔가 사고 난 것 같은데. 오케이, 살짝 써주고 부스터. 라인 살짝 망했는데. 저 사람 잘 지나간다. 오케이, 저 사람 노익 깬 사람인가 보다. 좀 할 줄 아는 사람 같아. 일단 망했다. 3핑거 노익하니까 진짜 어렵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라인 잡기가 힘드네. 끊어주고. 오케이, 라인 나쁘지 않았고. 야, 1등 너무 빠른데? 1등 한 번만 실수하면 되는데. 오케이, 지름길 못 타라. 탄 거 같고. 나도 지름길 타면서 바로 부스터 넣어주고. 투드립 넣어주고. 오케이. 야, 저거 못하면 2차 역전 가능한데. 잘 탄 것 같은데? 잘하시네. 최대한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후반부에 지금 열심히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비켜. 잠시만. 사고 날까봐 틀었는데, 이게, 내가 튕겨져 나가버리네. 마지막에 뭔가 역전 딱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딱 승리했을 때 번호판 안 보여주는 게 좀 아쉽네. 나 랭커 번호판인데. 자, 근데 이 CP전 골드 번호판이 그렇게 희귀한 것 같진 않아요. 클럽 랭킹 1000등까지 주는 거면은 클럽 한 명에 클럽 하나당 인원수 한 50명만 해도 5000명은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희귀한 건 아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멋이 없어서 그런가? 왜 안 쓰지? 나는 참 멋있는데. 잘 빠져나가야 돼. 초반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여기는. 오케이. 일단 잘 빠져나가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빠져나온다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 운영해야지. 오케이, 하나 더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라인이 살짝 꼬여가지고. 오케이, 비켜주고. 아웃코스 길막해주고 나는 인코스로 돌아주고. 오케이, 안되네. 빠르다. 오케이, 다 채웠으니까 천천히. 여기서 잘못 돌았다. 오케이, 옷상 조심해주고 부스터 써주고 바깥쪽으로 돌아서 꺾어주고 바로 부스터 넣어주고 인코스로. 여기서 사고 나면 안되는데. 오케이, 부스터 채우고. 오케이, 얼른 가자. 오케이, 나쁘지 않아 지금. 다 채워야 되는데? 오케이. 살짝 안 찼다. 오케이. 잡고.
살짝 부스터가 꼬이는데? 오케이. 다 됐고. 저 나와주고, 부스터 살짝 늦게 쓰고, 저 세우고. 제가 그렇게 잘하는 맵이 아니어가지고, 대충 되는 대로만 일단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들을 넣어주고,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잘 달린다기보다는 1등 한다는 마음으로만 그냥 가보도록 합시다. 맵 자체가 익숙치가 않기도 하고, 스리핑 것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스리핑 거 적응이 안 돼, 잘. 잘 쓰고는 있는데, 뭔가 살짝 적응이 안 돼. 그래서 꺾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끊기네. 오케이. 아, 그리고, 아, 잠시만. 아, 야, 실수했다. 아. 야, 실수, 오, 야, 잠시만. 야, 저, 야, 실수 한번 하자마자 바로 역전당할 뻔 했는데? 오케이. 안 돼, 안 돼. 근데, 아, 잠시만. 야, 저 사람 판다 같은데? 제발, 아, 아. 아, 야, 마지막에. 그거 박아가지고 또 역전당했네. 야, 판다 카트로 1등했어, 저분? 아, 이거 CP전 골드 번호 판다이고. 좀 창피한데? 어, 홀리타이. 오, 홀릿이다. 오, 두 분이나 알아보시네요. 반갑습니다. 딱 1등 했어야 됐는데. 아, 스리핑거 너무 어려워. 오케이, 남산. 아, 이거 스리핑거 받고 연습 좀 많이 해야겠는데? 좀 까다롭다. 야, 오른쪽에 좀 멋있다. 파란색으로 딱 깔맞춤 하셨네. 아, 저는 이게 현질이 안 된다 보니까 저런 깔맞춤이 없어. 오케이. 아, 좀 지나갔다. 아우. 아, 야, 길목이 좁아가지고 오지게 밀치네. 사고 안 나게 조심해야 돼. 사고 나면은 순간 게이지 날아가기 때문에 딱 바로 뒤쳐집니다. 오케이, 일단은 길 두고 먹고 따라가야겠는데? 오케이. 크게 돌면서 좀만 더 채우고, 하나 더 채우고.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한 명 사고 났고. 그래서, 아, 벌써 좀 땡키는데? 오케이. 빌드 살짝 모르겠어요, 여기. 아우, 야, 사고 났다. 자, 딱 안 부딪히고 딱 통과했어야 부스터 딱 깔끔하게 두 개 채우고 가는데. 야, 평형 게이지가 뭔가 좀 안 힘들다, 세팅으로. 라인 타주고 빨리 따라가야겠는데? 더 두 개. 아, 야, 두 개 채웠어야 되는데. 채웠고. 야, 살짝 괜찮나?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명이라도 잡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우, 야, 잠시만. 야, 딱 한 명 사고 나줘가지고 나 살았다. 야, 내가 사고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나머지 한 명이 사고 나는 바람에 2등까지는 또 올라왔어요. 아, 야, 레전드 티어 1등은 왜 이렇게 빡세냐, 진짜. 자, 사실 이 CP 골드전 엠블럼, 아, 엠블럼이래, 번호판 얻는다고 저희 클랜원분들이 많이 보장해주셨어요. 저 CP전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우리 리타 패밀리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컨텐츠까지 딱 나올 줄이야. 여기서 일단 지나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아, 나 이, 여기서 살짝 확실히 말리는데? 오우. 자, 일단 접착해. 더 바꿔주고. 오케이. 아, 살짝 바뀐 했는데. 따라가자, 따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세이버. 세이버 따라가자. 오케이. 아, 세이버님 길막 좋은데. 땅구님이네, 아이디가. 오케이. 아, 여기서 따라갈 수 있나, 저거를? 오케이, 쳐주고. 라인 잘 탔고. 지름길 실수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근데 요즘 지름길 여기 좀 실수 많이 나더라고. 어, 야, 저분 실수 났다. 오케이, 케이드. 이러면 역전강 나오나? 오케이. 아, 잠시만. 내가 드랩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역전까지 안되겠다. 아 까비. 이러면은 2등. 아 저분 지름길 떨어졌는데도 잘 들어가시네. 아 아쉽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CP전 골드 번호판 받아서 좀 써봤는데 반짝반짝 랭커라고 빛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하는 듯한 포스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번호판인 것 같습니다. 무과금 유저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번호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음 CP전 열리면은 이 번호판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이.